두 번의 공연이 무산되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테니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를 앞둔 소감은 기대감과 떨림 그리고 설레임인 것 같아요. 이제 공연을 마무리 짓고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연출로서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공연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공연을 직접 눈으로 보면 너무 행복하고 설레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 쇼케이스를 하게 되어서 긴장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쇼케이스를 앞둔 소감은 연극부가 처음인 저에게는 많이 떨리고 긴장됩니다. 많이 떨리지만 그동안 쇼케이스 나름대로 많이 연습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연 잘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대본과 기사를 하여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이외에도 CJ 도너스 캠프 관계자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공연이 훨씬 만들었던 것보다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활동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을 본 거? 이제 친구들이 평소에 내뱉지 않는 오글거리는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던가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을 봤구나 기분이 좋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활동 중에 좋았던 점은 동아리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게 매우 고마웠습니다.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은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해가지고 너무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니 이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고 나중에 학창시절을 떠올렸을 때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미래 자신에게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미래 나에게 너는 이 기억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잘 살아.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좋은 무대를 만들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CJ 도너스 캠프 연출님, 음악감독님, 인터뷰팀, 연속멘토님, 지연멘토님 모두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를 믿고 공연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연극부에 부족한 저를 이끌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